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국민 중심의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1년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올해 전개되는 19개의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미리 체험하고 또 서비스 개선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인데요. 올해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 모집 인원은 130명으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참여에 선발되면 8월 중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. 블록체인 국민 참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해 이용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